2년 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고통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과 정부의 법정 공방으로 보상금 지급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 등으로 대형 산불의 40% 이상이 봄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동해안 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에 이어져 대형 산불 발생의 우려가 큽니다. 입산자 실화나 불법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높이고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강원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운영위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